저번에 왔다 갔다 가는 여러분들도 몸풀 푼다서 재성 은퇴까지 갔다가 아직까지는 해결이 안 나서 도저히 죽을 수가 없어 다시 돌아왔습니다. 절대 저 좌절하지 맙시다. 끝끝내 세워서 일본 정부로부터 사죄를 받고 우리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줘야만이 우리들이 용서를 해주지 거기 되기 전에는 절대적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. 끝까지 싸워서 우리들이 성공하도록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.